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59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데이빗. 통일한 국의 2대 왕이죠. 예, 데이빗이 was clothed. 옷이 입혀졌죠. With a rubber. Rubber라고 해서 이 겉옷이죠. 겉에 걸친 옷. 그게 어떤 것이냐면, of a fine linen. And 고운 아마 형태로 만들어진 그 로브를 입었어요. 그리고 all the rabbits. 모든 레비 사람, 이 레비 사람이 어떤 레비 사람이냐면 이게 후죠. bear, 질, 뭐를 the ark, 그 여호와의 궤를 질그 레비 사람들, 그리고 and the singers, 가수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and 크나야. 크나야가 누구냐면 더 메스터 오브 더송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리더 격이죠. 위더 싱글스 그 가수들과 이리하여 데이비드 어서 또한 헤드 했습니다. upon him 그 에게 on effort을 had 가졌다라고 하니까 입었다라는 거죠. of linen 뭐로 마로 만든 고운 마로 만든 on effort을 입었다. effort은 원래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thus 그렇게 오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brought up,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셔왔죠. 뭐를?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죠. 누구의 언약궤? Of the Lord, 여호와의 언약궤를 with shouting, 함성을 지르며 and with sound, 소리를 내서 어떤 소리죠? of the cornet, 이 트럼펫의 일종이에요. 뭐꼭 트럼펫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트럼펫하고 같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 조그맣죠. 크기가 한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죠. And 그리고 we trumpet, 트럼펫과 and we cymbals, 심벌즈와 making a noise. 큰 소리를 만들면서 with chartreuse 현악기죠. and 그리고 harps 하프도 현악기죠. 여기서 하프는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 보면 수금이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수금이니까 그게 손수자예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형 하프예요. 큰 할프가 아니고, and 이어서 it ca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s 이게 when 하고 같은 말이죠.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궤 누구의 언약궤죠? of the Lord 여호와의 언약궤가 came 도착했을 때 to the city of David. 데이빗의 성에, 우리가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때에, 바로, 미체어. 미체어가 누구죠? 예, 더 도로라고 사워. 사워 왕의 딸인 미체어죠. 이게 동격이죠. 물론 이제, 컴머로 이거 부연 설명하는 구조를 취했지만, 어쨌든 동격이죠. 그 미체어가 어떤 미체어냐? Looking out,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미체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분사구문처럼 쓰였지만 형용사구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를 에러 윈도 창문 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던 미체어 가 요게 주어가 되죠. So 보았어요. 누구를? 킹 데이빗. 킹 데이빗이 뭐 하는 걸 봤죠? Dancing and playing. 춤추며 노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춤추며 노는 것이 너무나 그이 미체어가 볼 때는 난잡스럽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층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뭐그 뭐죠 저 마당놀이 같은 거 하는, 지금 마당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마당놀이 하는 그런 것 같은 그 형태로 춤추며 놀, 이제 이런 것을 본 거예요. And 그러자 she 그녀가 미체어죠. despised 경멸했어요. him 그를 누구를 데이빗을 in her heart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So 그렇게 they 이스라엘 백성들이 brought 모셔왔어요. The ark of God 하나님의 궤를 and 그리고 set 자리를 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놓았다 그런 뜻이니까 it 궤를 in the midst 가운데에 of the tent 그 장막, 그러니까 이거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이냐면 이게 위치하고 같은 거죠. 데이빗 왕이 had pitched 친 and for it 언약궤를 위해서 친, 그 이거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ey 그들이 offered 드렸습니다. 뭐를? burn sacrifice 번제 희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를 드렸느냐? peace offerings 화목제 희생을 드렸어요. 이게 O1이고 이게 O2가 되겠죠? 누구에게?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참고로 이 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 성막 전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이걸 회막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원래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만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인다는 뜻의 회와 만난다는 뜻의 회로 해서 회막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회막 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에 에라 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기물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성전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이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이어서 when 뭐뭐 한때 데이빗이 had made 만들었을 때 뭐를 on end of offering and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의 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make 명사는 하나의 동사처럼 그냥 바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맞췄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맞췄어요? offering 드리는 거를 뭘 드리는 거죠? 얘가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는 동사니까 동사로 본다면 burnt offerings and peace offerings 요게 목적어가 되죠. 즉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마쳤을 때, he, 데이빗이 blessed, 축복했어요. The people, 그 백성들을
In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디어트 이게 뭐 디어트가 뭘 다루다 이런 뜻이지만 원래는 여기서는 나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everyone of Israel 모든 사람에게 누구?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both man and woman 남자고 여자고 할것 없이 to everyone 그 모든 사람한테 뭐를 나눠줬냐면 a loaf of bread 빵한 덩이 and a good piece of flesh 좋은 고기 한 덩어리 and a flagon of wine 포도주 한 병씩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가 appointed 지명을 했어요. certain 어떤 사람을 누구죠? of the Levites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to minister 집전 즉 봉사 일을 하라고 before the ark 궤 앞에서 of the Lord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러니까 궤를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한 거죠. And 그리고 to record 기록하게 그리고 to thank 감사하게 그리고 praise 찬양하게 누구를? The Lord God of Israel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동격이죠. 에게 감사하고 를 찬양하게 지금 여기서 원래 이것도 to thank to 요 and에 의해서 요게 요 to가 요 phrase에도 걸리죠. to thank to phrase 또 5형식이에요, 원래. 원래는 5형식입니다. 어디에 걸리는 거죠? 여기에 보면 appointed 이게 서술어죠? 그리고 certain 누군가, 레위 사람의 누군가를 요게 지금 목적어죠? 요게 목적격 보호예요. to minister 요게. 이게 OC1. 그리고 to record 요게 OC2 그리고 요또 to thank가 OC3죠. 그리고 요 to praise가 OC4 해서 OC가 지금 네 개가 요오 하나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성막을 관리하면서 레코드하고 땡크하고 프레이즈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삼형식 구조를 하나를 더 중첩해서 분석한 것은 뭐냐면 다른 데는 다 이게 지금 일형식 구조로 돼 있는데 예, 땡크하고 프레이즈는 삼형식 구조, 즉 뒤에서 더 롤드 가로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지금 여기 나왔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한번더그 내포된 분석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더 치프 우두머리가 됐어요. And 그리고 넥스트 차석으로 투 힘, 넥스트 투 힘이니까 이 아삽 다음으로라는 뜻이죠. 차석으로 즉하리야, 제예어 누구? 쉐메라못 그리고 또 다른 제예어 그리고 마띠디야, 엘리압 그리고 분하야 오베데돔 이런 사람들이 차석으로 세워졌어요. And 그리고 제어는 with shaltress 현을 뭐죠? 현을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with harps harp를 연주하는 사람의 일종의 악장 노릇을 한 거예요. But 그러나 아삽 그 지휘자인 아삽, 이 아삽이죠. 아삽은 만들었어요. 뭐를? 사운드 소리를 무슨 소리를 만들었어요? 이 심버스, 심버스로 징치는 것처럼 하는 악기를
담당을 했어요. 지휘하면서. 분하야, 어서 또한, 그리고 자하지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더 프리스트, 제사장들. 이 트럼펫.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반드시 부를 수 있었어야 되죠. 물론 전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라도. 왜 이걸 부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전쟁이 났다든지 할때 신호를 트럼펫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모여라, 서라, 진군하라, 뭐 이런 것들을 트럼펫으로 했기 때문에, continually, 계속해서 before the ark, 궤 앞에서 of the covenant, 언약의 궤, of God, 하나님의. Then, and 그때, on that day, 그날, 데이비드가 delivered, 나누어가 아니라 드렸다라는 거죠. First, 처음으로, the psalm, 이 시, 이를, to thank, 감사드리기 위해서, the Lord, 여호와께, into the hand of 아삽, 아삽의 손에, 그리고 and his brethren, 그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즉 뭐예요? 악기로 연주하는 반주에 맞춘 시니까 노래 가사인 거죠. 그 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give, 드려라, thanks, 감사함을. 요 thanks는 명사죠. 앞에 thanks는 동사지만 unto the Lord 여호와께 코 불러라 upon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make 만들어라 known 요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에. 네,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는 이걸 삼형식으로 보겠습니다. 논 원래 형용사죠. 원래는 이게 PP니까 형용사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알려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 known은 알려진 것을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알아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노우를 다시 V로 보면 이게 원래 노우가 동사니까 그럼 히스 디즈라는 것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삼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얘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해석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의 동사로 해석하면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얘가 목적어가 될수 있죠. 그래서 요두 번째 삼 형식은 괄호로 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Among the people, 백성들 중에. 계속해서 이제 시가 나오죠. 다윗의 시가. Sing, 찬양드려라. Unto him, 그에게 하나님께. Sing, 찬양해라. Psalms, 가사 있는 구절로. Unto him, 하나님께. Talk, 말씀 드려라. 예, 너희는. All his wonders work. 그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요게 지금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도 원래 형용사죠? Of all his wonders work가 요 오부터 요 workers가 명사고. 근데 여기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는 원래 이게 형용사고 아니면 부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형용사고죠,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것이라고 해서 명사로 해서 토크의 목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리, 영광이 예 너희는 in his holy name 그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하나님 뭐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롤드 이렇게 롤드 대문자로 롤드라고 표현하면 주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고유명사로 보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영광이 될지어다라는 뜻이 지금 서술어가 빠졌죠. Let 하게 하라. The heart of them 그들의 마음이 가슴이 요 그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rejoice 기뻐하게 기뻐하게 하라라고 하는 게 해서 5형식 구조죠. 그런데 요 rejoice를 다시 동사로 보고 that er을 목적으로 보아서 3형식으로 다시 그 내포된 분석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Seek the Lord, 여호와를 요 대시 후죠. 찾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크가 나오고 있죠. 시크 찾아라, the Lord, 여호와를 그리고 his strength, 그의 힘을 요 and로 걸쳤기 때문에 여호와의 힘 이게 다 목적어, 이게 to 목적어 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시크 구하라, his face, 그의 얼굴을 continually 영원히 Remember, 기억하라, his marvelous works, 그의 기적 같은 일들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뭐죠? 그 위치죠? 그가 하나님께서, as done, 하신, 요 두의 목적어가 요 that죠? 요 that가 이 works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두의 목적어는 실제는 이 his marvelous works가 사실 두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His wonders, 그의 놀라운 일을, 그리고 The judgment, 그의 심판을, of his mouth, 그의 입으로 나오는 심판, 요 규례 이렇게 보셔도 되죠. 명령들 이런 것까지를 모두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예, 너희, seed of Israel. 이게 예와 seed of Israel 동격이죠. 그리고 his servant 그의 종인 하나님의 종이나 이게 다 동격이죠. 이 예가 바로 예 이거와 같은 거죠 지금. Children of Jacob, 제이콥의 후손인 너희 여기도 다 이게 동격이죠. 같은 말이죠. 여기는 지금 서술어가 빠졌으니까 이거 주어는 일단 생략하기로 하죠. His chosen ones.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는 is the Lord, 여호와시다.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기도 동격이죠. His judgment, 그의 심판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In all the earth, 온땅 위에.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잘못에 대한 판단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스림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The Lord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 하게 하라는 거죠. 예, 뭐를? 너희는 뭘 mindful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라는 게 always 항상 with covenant 그의 약속을 mindful 가슴에 새기고 있어라 라는 거죠. The word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he 그가 하나님께서 commanded 명령하신 누구에게? To a thousand generations, 천대,
이에 이르기까지 명령을 하신 그 월드를 이분 바로 오브 더 커비넌트 그 언약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위치히 그가 하나님께서 메이드 체결하신 위드 에이브람 에이브람과 체결하신 바로 그 약속 그리고 of his oath 그의 맹세 unto 아이작 아이작에게 그 에이브람의 아들이죠 아이작에게 맹세하신 그것 요게 이제 요 이븐 어브의 요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 이렇게 지금 병치되는 거죠 요 앤드에 의해서 그리고 했드 컨펌드 확언하신 더 세임 그 똑같은 것 뭐죠? 투 제이콥 제이콥에게 지금 에이브람 아이작 제이콥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포로 로우 법으로 그리고 투 이스라엘에게 포런 에버레스팅 커비넌트 영원한 약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시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